그 면목동 해와달 카페 살인 사건. 그 이거 경 이러려고 사람을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려고 사람을 죽이냐고. 같은 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나쁜 짓이나 나쁜 짓 다 했어요. 90년대 이런 쓰레기들이 있었네 진짜. 우리 사건을 해서 광고한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애용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뭘까요? 샴푸입니다. 이름하여 HK 울트라 샴푸. 이 샴푸하고 나면 뭔가 뭐 덜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거보다도 샴푸 딱 해서 칠해가지고 약 3분 정도 이렇게 부벼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 받아요. 화한 느낌 뭐 이런 느낌 들고요. 이게 아마 이 두피에 필요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요.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제품 만드신 사장님이요 원래 한약사예요. 그래서 직접 효모를 배양해가지고 원료를 넣었고요. 탈모를 막아주는 그 뭐 비오틴, 그다음에 뭐 레티놀. 뭐 등등 한 14가지 자연 유래 성분을 섞어서 최적으로 배합해가지고 이 만들어낸 그런 샴푸거든요. 그래서 뭐 실리콘, 유화제, 인공 향료, 뭐 색소 이런 거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사용해도 유해하지 않아요, 인체. 전화번호는 잠깐 알려드릴게요. 1661-7582. 주문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탈모 걱정되시는 분들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사건 311회입니다. 311회요. 311회. 예. 2024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입니다. 79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이제 100년 다 돼가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찰은 여전히 검찰의 일부 노예로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까지 있고 또 뭐라 하지 마십시오. 예, 살인 사건 하면서 또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현직에 있을 때 같으면 이제 뻔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저 아침에 여기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현직에 있었으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집사람한테 정복을 싹 다려놓은 정복을 아마 달라고 했을 거예요. 네. 평상시 정복 잘 안 입거든요. 행사 있을 때만 정복 입거든요. 정복을 입고 넥타이하고 모자 쓰고 아침에 가서 이제 서장하고 각 과장들이 네. 그 관내에 있는 충원탑이 다 있어요 어느 동네. 네. 충원탑에 가서 이제 참배합니다. 다. 경찰의 날 참배하고 이제 그리고 들어가서 아침 회의하고 네. 참모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 들어가는데 오전 근무 주로 하고 오후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이제 좀 경찰의 날 기념식 즐기는 걸로 강당에서 오전에는 전부 그거 하거든요. 행사하거든요. 그런 세레머니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형사들은 그거 있으나 많아요. 어차피 형사는 계속 일해야 돼요. 당직하고 그냥 사건 뛰어댕기고 이제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오후에는 좀 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필수 인력 빼놓고 네. 그 일상이 딱 눈에 보이던데 아유 벌써 내가 2013년도 10월 30일자로 그만뒀으니까 벌써 11년이 흘렀네요. 그렇네요. 딱 만으로요. 많이 흘렀네요 세월이. 근데 내가 있었을 때나 내가 나와서 10년이 강상이 바뀌는 10년이 넘었을 때나 경찰이 별로 변화된 게 없고 위상도 강화된 거 없고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한 게 없고 검찰 꼬봉 노릇은 여전히 하고 있고 배는 게 별로 희망이 없어요. 없어. 좀 깝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살인 사건 가져왔는데 90년대 거 근래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사형 확정된 놈들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본의 아니게. 네. 하여튼 뭐 자주 이게 사실은 이것도 다 하긴 해야 될 것들인데 이게 자료도 많지 않고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옛날 사건. 옛날 사건이라.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는데도 한계가 있고. 옛날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 사건은 내가 좀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트라우마요? 사건을 좀 알아보려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섭외를 내가 해요. 근데 내가 다이렉트로 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전화번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네 다리 다섯 다리를 건너요. 이 사람한테 통해서 이 사람이 알아보고 이 사람이 알아봐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전화번호가 도달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꼭 나 그 전화할 때는 내 연구실 안에 방에 딱 들어가서 조용한 상태에 내가 전화를 하거든요. 네. 거기 딱 앉아갖고 이제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딱 걸으면 받았는데 네. 젊은 사람 목소리가 나요. 대선배인데. 아버님 좀 바꿔주세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네네. 그때마다 들리는 얘기가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와, 그러면 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뭔지 모르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울컥하고. 그래서 아씨, 오래된 사건은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되더라고, 자꾸. 뭐 그게 무슨 큰 상처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 거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사건을 될 수 있으면 안 찾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오래된 사건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많이. 요 근래 지금 조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래 좀 이제 제가 어차피 있는 거고 지나가고 기록 속에 있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약간 유독 그게 더 크게 와닿으셨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이제 교수님은 막 이거 조사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건 속에 머릿속 사건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담당 형사가 이렇게 했고 그럼 이거 조금만 더 물어보 이게 되게 여기서는 완전히 생생하게 활기 넘치게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딱 그렇게 맞닥뜨리면은 맞아요. 내가 막 조사하고 막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그 형사의 활약상이 막 보인단 말이야. 막 그렇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보이는데 전화 걸어갔더니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너무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회피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회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311회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어떤 범죄사를 쓴다는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공백 없이 촘촘하게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특히 살인 사건. 이거는 그 살인 사건도 추세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범죄 양태가 시대 흐름이 맞아요. 달라지죠. 수법도 다르고 범행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어떤 이 대한민국 범죄사를 쓴다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계속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마음을 좀 굳힌 겁니다. 오늘 제가 한 거는 이제 그 90년도 사건이에요. 네, 90년. 이게 1990년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오후에요. 이게 막 새해 대장하잖아요. 새해입니다. 새해. 네. 예, 오후에 서울 태릉 경찰서에 한 30대 남성이 찾아와요. 네. 그 찾아와갖고 내 처남이 있는데. 네. 박 씨의 처남이 그 당시에 28살이고 서울 망우동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망우동에 살고 있는 28살 먹은 박모 내 처남이 실종됐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경찰이 찾아와서 그렇게 신고를 해요. 신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한번 내용을 들어봅시다 하고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인즉슨 예. 처남이 예. 이 박 씨죠. 예. 1989년 12월 29일 그 전해 전전네 그 전해죠 89년도니까 예, 예. 12월 29일이면 연말 연시 때예요. 그렇죠. 12월 29일 날 밤 11시 예. 23시경에 송년회에 간다면서 나갔대요. 송년회. 예, 예. 그런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교수님. 예. 이게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답답해서. 예, 예.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때 90년도 이 가출인 처리 방식이 뻔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아, 일단 성인 남성이에요. 그거요. 예. 성인 남성이고 또 연말 연시 모임 가지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술을 술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성인이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술을 좀 많이 먹었고 거기다 뭐 그래서 4일? 친구 집 같은 데서 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경찰은. 어?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때 성인 남성 가, 그 이거는 저 가출은 단순 가출 처리예요. 그러니까 범죄 연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상상도 안 했었어요. 이 시대 때 90년도에 예.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솔직히 시큰둥했겠죠. 그랬죠. 이렇게 신고가 들어. 사진이나 두 장 갖고 오시오. 네. 그다음에 저 그 경위 진술서 하나 쓰시오. 그거 해놓고 전산 입력하고 하는 정도로 땡치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요? 뭐가 있었나 봐요. 가족들은 이 박 씨 네, 네. 이 평소 성격이 네, 네. 그 집 나가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안 들어올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나갔어도 새해가 되면 집에서 새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격도 그렇고 거기다가 현재 이 박 씨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출이 아니래. 이건 범죄하고 연관됐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뭐가 있었나 보네요. 자, 그러면 경찰이 아이고 특별한 상황이 뭐예요? 들어봅시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길래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자, 이 박 씨는 그 당시에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돈은 잘 벌어요. 기능공이죠. 그렇죠. 기술.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89년도겠죠. 네. 3월 달에 89년 3월 달에 작업을 하다가 아마 떨어지는 사고를 떨어지는 바람에 작업 도중에 떨어지는 바람에 우측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다 다쳤대요. 많이 여기는 거네요. 대퇴부가 골절되고 다른 다리도 다치고 네네. 다리까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했었답니다. 그랬겠죠? 네. 그 3월 달에 다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집 나간 게 12월이니까요. 오랫동안 치료를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또 재활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대. 이 골절 저 대퇴부 같은 거 골절 나면 재활 치료 오래 해야 돼요. 그 또 이거 붙는 동안 안 움직이면 모든 잘 안 움직여지니까 예. 재활 치료해야죠. 그래서 3월 달에 다쳐서 10월 달에 퇴원을 했어요. 완치가 된 건 아니고요. 와, 그러면 반년도 넘게 한 약 7개월 반년 예. 넘게 예. 이제 그렇죠. 한 7개월 정도 예. 장기 입원을 했고 아직도 완치가 된 상태는 아니어서 계속 통원 치료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네요. 그런 사람이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엄청나게 술을 먹고 어딘가에 가 가지고 귀가도 안 하고 연락 끊고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또 그랬네요. 이 가족들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건상 이 사람은 집에 안 들어오고 오랫동안 남의 집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와요. 뭐예요? 특히 이 박 씨가 그 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 거액의 산재보험을 수령했어요. 돈이. 산재보험을 수령했기 때문에 네. 이거 돈 때문에 무슨 문제가 강도당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다. 납치당했다든지. 그렇죠. 이 범죄의 연관성 이거 좀 따져달라. 이거 불안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족이. 그러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봐도 이 두 가지 요건이라면 이 사람이 장기간 3일씩 나가고 연락 안 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 이거. 이거는 또 좀 이건 좀 뭔가 달라요. 예, 예. 이건 수사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 수사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수사 착수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간단해요.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거액의 산재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여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 돈이 어떻게 그래서 예. 실제로 그 산재보험금을 가족 말대로 진짜 받았는지 예, 예, 예. 수령했는지를 경찰이 확인을 해봐요. 일단 먼저. 먼저 예, 예. 이제 받아야지 돈이 있어서 뭐 뺏기든 뭐든 예. 뭐 확정됐는데 아직 수령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89년 12월 27일 집 나가기 이틀 전에 총 1480만 원을 수령했어요. 와, 그럼 수중에 돈이 있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예, 예. 이 90년도에 148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경찰이 이거 돈 받은 거 맞다. 그러면 만약에 범죄하고 연결이 됐다면 그 돈을 노리고 했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럼 그 돈 인출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때까지도 경찰이 뭐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아니, 수령해서 뭐 그래 통장이 있겠지. 인출 안 해갔으면 또 그것도 아닌 거지 뭐. 그렇죠. 이러고 이제 근데 1월 2일이 다 쉴 때예요. 뭐, 맞죠. 1월 뭐 관공서고 뭐 은행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골이 아프지만 하여튼 뭐 그거를 인출한 건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로 했어요. 이제 굉장히 그 불행한 예상이죠. 뭐가 맞아떨어졌군요. 근데 이게 맞아떨어져 버린 겁니다. 네. 해봤더니 인출한 사실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인출? 예. 네. 인출이 나. 근데 이제 인출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네. 50만 원권 수표 4장. 수표? 예. 네. 네. 30만 원권 수표 10장. 10만 원권 수표 30장. 오호요. 이거를 서울 경기로원에 있는 은행에서 48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인출을 했어요. 48번이요? 네. 그래서 총 800만 원이에요. 야. 50만 원 수표 2장이면 4장이면 2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 10장이면 300만 원. 300만 원. 10만 원 30장. 300만 원. 300. 그러니까 800이죠. 총. 딱 800이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서울 경기로원에 있는 은행에 댕기면서 이 사람이 48번에 걸쳐서 이렇게 돈을 찾은 거예요. 800만 원을. 그러니까 이 박 씨가 1480만 원을 인출받자마자 그중 800만 원을 통장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한 거를 싹 빼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1480 중에서 800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했던 거예요. 네네네. 받은 데서 또 자기 통장이 또 따로 있어. 네. 그 통장에 개인. 800을 입금한 걸 싹 빼간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이거 48번이면 교수님. 이 돈이 실종 3일째 되는 날부터 48번에 그러니까 실종 3일째 되는 날부터 빠지기 시작했어. 그것도 돈이. 예. 네. 48회에 걸쳐서 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할 즈음에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이건 정상적인 인출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이거는 확실히 뭔가 있는 이거 거지. 뭐가 있는 거지. 네. 그거 이외에도 가족들 얘기로는 그 이 예치 통장 800만 원 예치된 통장 말고도 1480 받았으니까 돈 더 있었겠지. 그렇겠죠. 그거는 또 현금 같은 걸로 아마 현금화해서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현금으로. 그것도 많이 들고 나갔대. 가지고 있었대. 아, 이거 돈 통장도 갖고 있고 돈도 현금도 많이 갖고 있었대. 그럼 그것도 지금 강도당했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죠. 800 플러스 현금 네. 가지고 나간 거. 그래서 경찰이 아 이거 이제 긴장하기 시작. 이게 불행한 예상은 마저 떨어진다니까. 아 큰일이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만 해도 경찰이 아마 제1번으로 붙은 게 수표 수사할 거예요. 수표겠죠 뭐. 이 90년도만 해도 수표는 무작정 그 10만 원짜리도 이서 배서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범인들이 또 그거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갖고 범죄 저지른 새끼들은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아 자꾸 타인 도용해가지고요? 남의 주민등록증 이렇게 빌려가지고 도용해서 하고 그래서 또 빌려준 사람 네, 또 분실한 걸 사가지고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또 그 즈음에는요 10만 원 이상 그 고액권은 어디 가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내면 신분증하고 저 그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꼭 보는 데서 적어야 되고 직접 예, 예, 예.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었어요 수표에다가 옛날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그 즈음에요 그 노란색 주민등록증 있었을 때 그러면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짜리 안 받았어요 사람 가게에서 큰 돈이라 아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아는 데 가가지고 10만 원권 딱 내면 믿어요 쓰라쓰리하기 좀 찜찜하니까 받아놓고 가고 나면 거기다 그 자기가 적어 김복준이하고 전화번호하고 딱 써놔. 그 받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제 경찰도 역추적을 들어가면서도 에휴 이게 만약에 범죄라면 애 좀 먹겠다. 범죄 저지른 새끼들이 수표를 쓰겠냐.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지. 그래서 총 그 44장의 수표를 이제 역추적 들어갔어요. 역추적. 네. 역추적 들어가서 이제 배서 한 사람에게 추심자 추적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기대한 건 있어요. 뭔데요? 뭐 10만 원권 같은 거는 네. 약간의 긴장감이 경찰 저 범인들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쓰다 보면. 아, 그냥 이렇게 막 이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 여태까지 잘 썼는데 뭐 고액권 아니고 10만 원 거야 핑핑 도니까 가게 수표도 돌고 그냥 얼떨결에 쓸 수도 있어요. 혹시 아니 그런 경우가 오다가다 하나 걸려갖고 잡은 적도 있다니까요. 얼떨결에 쓴 거예요 이놈이.
쪽팔리니까 어떻게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할 수 없이 쓴 거야. 이 그런 경우로 잡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자갈해서 얼결에 이 배설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많으니까 막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서된 사람들을 쫙 뽑았어. 네. 근데 한 사람만 쪼르륵 그 사람이 48장을 썼으면 그러면 확실한 용의자야.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건 또 아니야. 또 실망스럽게. 아, 그래요? 또 그 수표 하나에 한 사람만 써 있나? 그렇죠. 막 여러 명. 대여섯 명 써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대여섯 명 다 조사해야 돼. 아. 그래서 그거를 배서한 거를 수표를 또 수표가 돌고 돌고 돌아서 들어와야지. 은행으로 들어와야지. 확보해서 경찰이 조사하지. 맞네요. 계속 시중에 굴러댕기면 어디 그걸 추적이 안 돼 또 수표가. 아. 그 들어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은행으로 통해서 들어와야지. 그걸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 맞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어렵게 수사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쭉 다 뽑았어. 명단 막 엄청 많겠지. 배수한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명단을 뽑아가지고 조회를 다 해. 네. 그랬더니 공통점이 딱 하나 나오네. 뭔데요? 사용자들이 거의가 서울 중랑교 인근에서 네. 가게를 하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20대 청년들이야. 오, 이거 공교롭게 그건 동일해.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첫 이서자만 따진 거예요. 아. 돌은 이서자 발고 네네. 첫 이서자. 수표 발행과 동시에 첫 이서자. 그렇네요. 진짜 생각해 보면 이거 새로 이거 뽑아 갖고 그 새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껴놓고 후순위로 두고 첫 이서자만 갖다 놓고 주소를 조회를 해서 쫙 뽑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사는 데가 거의가 서울 중량교 그 인근에서 가게 하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지역에 사는 청년이야. 20대야 다 근데. 뭐 중랑교 쪽에 뭐가 있나? 그러면 이상한 거야. 그리고 다 또래야. 그래서 경찰이 생각한 게 이것들 서로 이거 더 아는 사이일 거로 연관돼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또 면밀히 내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동네에 거예요? 가가지고 네. 자 A가 나왔어, B가 네. 나왔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A하고 B가 어떤 관계예요? 물어봤더니 그래도 네. 친구예요. 맨날 어울리는 게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거 은밀히 내사는 하고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 이상한데. 그러면 이거는 공범 관계일 가능성이 있어. 범죄라면. 예, 예. 범죄라면. 그렇죠. 그들끼리 이거 나눈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수표. 그러신 게 어쨌든 지금 다른 사람 명의에 있던 거가 뭐 누군가가 의문스럽게 지금 뽑은 돈인데 얘 친구 관계도 이 사람도 찢었었는데 다 아는 관계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죠. 다 20대들이고. 어, 그건 너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범죄라면 이건 반드시 얘들은 공범이다.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확인한 인물들 중에서 네. 한 사람이 있었어. 그 가게 하는 사람. 누구요? 이 사람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해와 달 카페를 운영하는 네. 김명구. 김명구. 당시에 23살 남성입니다. 네. 김명구 23살 남성이 딱 떠요. 김명구 등 7명이에요. 이 수표 쓴 놈들이 또 많다. 전과를 조회를 했겠죠, 당연히. 예. 그랬더니 김명구 같은 경우는 전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드러난 게 김명구 23살, 예. 김정민 21살, 예. 이철원 네. 21살. 그다음에 이제 얘 미성년자니까 안가 19살짜리. 예. 그다음에 이제 홍종환 26살 외에 두 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 예. 총 7명입니다. 7명. 그렇네요. 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났어요.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제일 고액권을 쓰고 돈을 많이 쓴 걸로 추정되는 김명구를 또 가게도 하고 가게 있으니까 예, 예. 해와달로 갔죠. 경찰이 예, 예. 해와달로 갔더니 이미 행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네, 뛰었나?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물어봤더니 이 해와달이 최근에 갑자기 문을 닫았대요. 카페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강력한 용의자로 경찰이 추정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럼 나머지 찾겠죠. 뭐 김정민이, 이철원이 뭐 이 그 찾았어요. 예. 얘들도 행적이 묘연해. 다 동시에 공교롭게도 한 동네 사는 7명이 다 사라졌어요. 다 튀었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찰이 여기서부터는 아 이건 사건이다 했겠지. 확실하다. 그런데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행방이에요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박 씨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한 거죠. 이거. 아마 이때부터 큰 사건으로 감지는 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이? 그렇죠. 돈이 일단 이렇게. 네. 돈은 그 사람 돈은 지금 엉뚱한 일곱 명이 다 나눴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돈 쓴 놈들도 다 한꺼번에 없어지고. 다 이 새끼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추적 들어가요, 경찰이. 일단은 김명구, 김정민 얘들을 일곱 명을 추려갖고 그 주변에서 각종 탐문을 해봤더니 네. 김명구가 아주 저 두목급이에요. 대장. 제일 선배고 대장급이에요. 네. 아주 그냥 잘 나가 김명구가. 김명구는 이제 이 동거녀가 있는데 23살짜리니까 동거녀가 있는데 그 여자는 또 만삭 상태야. 근데 거기도 안 낳는가 보죠. 만삭 상태고. 그 다음에 아주 김명구가 그 유흥업소 업주들 친목계가 있는데 거기서 얘가 또 회장이에요, 회장. 나름대로 그 동네 그에서는 그 유명 인사야, 얘가. 또 나이는 어리지만. 네. 그러니까 얘 김명구가 이 주력인 걸로 보여요, 주력인 걸로. 만약에 범죄자라면. 주범으로. 그래서 이제 김명구를 잡는데 집중을 하게 하는 건데 집중하게 되는 건데 가게도 집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죠? 예, 그 당시에는 삐삐 썼습니다. 삐삐 아시죠? 아, 삐삐. 그죠. 조그만한 거. 알아요? 삐삐 해봤어요? 그럼요. 해봤죠. 삐삐. 무선호출기라고 그러지. 요거는 울리면 어디 있는지 위치 뜨거든. 이거 진짜 쉬웠어. 이건 좋았어. 그 당시에 삐삐는. 자고 있으면 위치 떠요. 바로. 네. 그 삐삐 무선호출기를 추적을 합니다, 경찰이. 네. 그래가지고 어렵게 잡았습니다. 90년 1월 16일 날 네. 밤 10시 40분경에 밤 10시 40분경에 서울 마포구 노구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네. 이 그 김명구를 검거합니다. 오. 이게 박 씨가 실종된 날로부터 18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잡기는 금방 잡았네요. 그 김명구는 금방 잡았어요. 네. 그래서 김명구 잡아가지고 김명구를 그 모텔에 들어가서 딱 덮쳐가지고 끌고 나올 때 네. 너 살인 점으로 그 저 검거한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너 시키 강도. 돈은 일단 숨겨맞으니까. 너 시키 강도한 걸로 검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근데 그 말을 하고 혼났다는 거야 형사가. 왜요? 그 말도 하면 안 돼 이 사건은. 살인인지 강도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돈만 절도로도 갈 수 있고 나는 돈만 뺏었지 죽이는 거 그냥 모른다 너는 이런 때는 그냥. 무슨 혐의로 검거한다가 아니야 그냥 너는 우물우물 그냥 범죄로 검거한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우물우물 범죄로 그래놓고 미란다고 지금 한 거니까 그것도. 범죄로 검거한다 그냥 그것만 검거만 그냥 강조하면 돼 아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 갖다가 또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야 이 새끼들이 나를 절도로 검거하네 이거밖에 그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네 깔 수 있거든.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중요한 거예요. 검거한다 이런 거. 그거 중요해요. 그렇네요. 진짜 진짜 머리 써갖고 괜히 다져보는 미리 제명 들고 막 확실한 뭐 제명은 다 달아도 돼요. 이건 뭐 검거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범인이 알아서 세게 들어요. 지가 살인인 줄 알고. 살인으로 고지한 걸로 인식한다니까요. 자기가 찔리는 걸로. 찔리는 그냥? 걸로. 하여튼 그 어렵게 검거했는데 아주 순수했대요. 그냥. 마치 그냥. 올게 왔구나. 걸렸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그냥 검거되자마자 데리고 왔는데 졸졸졸 다 불었어요. 공범들 다 불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쉬운 줄 아세요? 왜요? 내가 혼자 했잖아요. 네. 정말 이 자백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죠. 지가 혼자 한 거. 남만 부인하면 되니까. 그거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죄의 어떤 배분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렇죠. 단독범으로 내가 범행을 하면 내가 온팡 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맞아요. 맞아요. 지가 같이 범행한 놈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 생각은 N분의 1이라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 범죄자들이 거의가. 맞아요. 이거 심리가 그렇습니다. 심리가. 교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니까 있어요. 심리학에. 그 책임의 분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범죄자들도 똑같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목격자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이게 뭐 누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잘 안 도와주잖아요, 사람들이. 왜 가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누가 이제 이렇게 피해 당하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책임의 분산. 쟤도 안 하네? 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 똑같이. 그리고 누군가 똑같잖아. 하겠지 뭐 하고 그냥 더미는 현상. 이게 이거 저 사람 잘못되는 건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범인도 똑같은 얘 거네. 입장에서도 김명구 입장에서도 지가 오롯이 범행했었으면 참 그 쉽게 안 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 머릿속에는 엠브리엔이 있는 거야. 앞으로도 여섯 명이 더 있잖아. 그렇죠. 6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럼 괜찮. 그런 경우는 좀 비교적 잘 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아니, 그렇다니까요. 아, 진짜 그럴 거예요. 졸졸 불었어요. 그게. 아, 뭐, 나 혼자만 책임질 일 있어?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나 혼자가 죄송합니다. 나 혼자 했다고 그러고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면 나한테 형사들이 또 불리하게 나만 덤태기 씌울 수도 있어. 이런 생각. 그래,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어차피 걸렸는데 애들 적극적으로 애새끼들 코발라야지. 이런 생각해요. n분의 1로 쪼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 의리라는 게 뭐. 아이, 범죄자들한테 무슨 의리가 필요해요. 있어, 진짜.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 불었어요, 궁범들. 그래서 아까 부른 놈들 이름이 쪼르륵 나온 거예요. 아, 얘가 부는 바람에. 예. 아니, 어차피 또 형사들도 수표 추적을 해갖고 이러면 다 뽑아 갖고 있어. 어차피. 하나 정도 턱 대. 이철이잖아, 인마. 그러면, 아, 이철원이요? 김명구요? 앞에서 지도는 해주지. 끌어주기는 해요, 형사들이. 이렇게 우리 다 갖고 있어 이 새끼야. 조사 끝났어. 이제 그런 걸 슬쩍슬쩍 보여주는 거죠. 명확한 놈 하나 이름 정도는 확실하게 돼버리지. 그럼 다 알고 있나. 이거 끝났네. 다 알고 물어보는데 이거 내가 아유 오리발 까고 장난치다가 나만 독박 칠 수 있어. 밑보일 필요 없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형법에서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잖아요. 맞아요. 그 괘씸죄 안 당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졸졸졸 불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이 걸린 거에 대해서 수표 관리를 제대로 못해갖고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아쉬워했대요. 지는 이서 안 했대요, 이 새끼는. 김명구. 본인은 안 한 거예요. 아니, 건너서 했대,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 써서. 아. 초창기부터 한 게 아니라, 김명구는. 아, 첫 번째만, 첫 타자만 지금 좀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가 걸린 게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난 아는데. 나는 세 번째, 네 번째 이서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길래 얘기하더래. 아이 공범들한테 그 이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얘들이 허술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엄청 아쉬워했답니다.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어. 뭘 아쉬워요 진짜. 그랬대요 이 새끼가. 예. 그래서 이제 졸졸이 이제 이놈들을 공범들을 이제 검거하게 되는데. 네. 뭐 이거야 뭐 이제 차곡차곡 이제 그 뭐 순차적으로 잡아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 삐삐는 이거 또 똘마이들 다 차고 댕겼으니까 그 당시 삐삐 없는 놈은 없으니까요. 이 당시에 네. 그렇죠. 네. 삐삐 수사하기 참 좋았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삐삐 시절이 그 형사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이 사건 전모를 대충 볼게요. 네, 왜 그랬대요? 89년도 12월 30일이에요. 30날? 네, 그 네. 29일 날 밤 11시에 나갔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한 시간 남짓밖에 안 된 거지. 한 5시간 됐네. 5시간. 나가서. 예, 예. 89년 12월 30일 날 공내시경에 네, 네. 지금 실종된 박 씨가 혼자서 면목동 김명구가 운영하는 그 카페 해와달에 왔어요. 아, 여기를 하필 범죄소고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29일 날 나가서 술을 딴 데서 한 잔 한 것 같아. 1차 하고. 그리고는 혼자서 네. 이 카페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 말만 카페지 아가씨가 있는 곳이에요. 접객부가 있는 곳이에요. 아, 그 카페가 그 카페가 아니에요. 네, 그런 카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커피 파는 카페가 아니에요. 말만 카페지. 네. 김명구가 운영하는 면목동의 해와달 카페로 들어간 거예요. 네. 더 혼자서 들어가서 이제 그 접객부를 불렀어요. 네, 네. 그래서 술 마셔요. 이미 술이 취해서 왔어. 그 1차 한 박씨가. 거기 앉아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예. 이제 속된 말로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폼 잡는다고 그러지. 예, 예, 일본말 하지 말라니까 못하겠네. 뭐 가우다시 이제 이 얘기 못하겠네. 허세. 예, 탁 앉혀놓고 아가씨 앞에서 폼 잡고 싶었던 거야. 탁 8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니까 90년도에. 그렇죠. 탁 800만 원이 입금된 통장 보여줘.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아, 자랑했구나. 나 돈 많은 사람이야.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다 꺼내. 아, 현금 가져갔다는 게 100만 원짜리면 다 꺼내. 그래서 어, 나 돈 좀 있는 사람이야. 뭐 양도시켜. 아가씨 막. 아, 저까지 좋았어. 요거를 김명구 새끼가 봤어. 김명구가요? 이 주인이? 사장놈이 이걸 봤어. 오, 저 돈 엄청 많네. 그때 얘는 굉장히 어려웠대, 가게가. 김명구가요? 그 가게 저 이 박씨 손님 하나밖에 없을 정도면 장사 안 되는 거지. 연말에. 12월 30일에. 안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범행할 수도 있었고. 그렇겠네요. 다른 손님들이 버글거렸으면 범행할 생각이나 되죠. 했겠어? 예. 그러니까 오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의 문 닫기 직전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 그 돈을 막 300 수표를 100만 원짜리 세 장을 막 꺼내서 보여주고 통장 800만 원짜리를 보여주고 하니까 야 이거 욕심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종업원으로 있었던 게 아까 이제 그 김정민이. 네. 아. 그 김정민이하고 공모를 딱 해요. 야 저거 돈 뺏자. 뺏자고. 네. 어, 이렇게 공모를 해요. 아 이거 정말 죽으로 들어간 거 이거 박씨. 그러니까요. 아유. 가게 문을 딱 닫아요. 셔터 내려버립니다. 그 즉시. 예. 네. 셔터 딱 내려요. 어, 자 그리고 이제 공격할 기회만 보고 벼르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제압하지? 그냥 갑자기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 그 빌미를 찾고 있던 중에 이제 박 씨가 술 딱 먹더니 아, 2차 가자. 성매매 가자는 거죠. 아가씨한테 어, 어, 예. 이 요구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 접객부가 아, 나 못해요.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딱 거절했어. 시켰겠지. 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뭐라 그럴까? 나 돈도 있고 뭐 하고 이러면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거절하니까 기분이 나빴겠지. 박 씨가 또 저 비싼 술 시켜서 먹었는데. 어, 이런 생각이. 2차 가자 오는데 또 거절하고 그러니까 좀 했나 봐.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가 어디서 여기가 성매매 없어야 이 새끼야? 뛰어들어가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정민이하고 김명구가 둘이서 네네네. 엄청나게 두들겨 폈습니다. 주먹과 발로 짓밟고 과도 찌르고 과도로 맥주병으로 머리통 때리고 사뿔을 들고 하고 사부로도 때렸어요. 너무 심하게 때렸는데 제게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아예 작정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이 정도 되면은 이 돈 뺏겠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작은 돈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장하고 예금 통장하고 현금을 강취합니다. 뺏어버려요. 예, 뺏어버립니다. 이때 하도 맞아하고 과다 출혈 상태에서 박 씨는 기절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죠. 네, 출혈을 너무 상태예요. 많이 하며. 예. 그런데 자 통장만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 비번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깨워요. 물 부어가지고. 예? 실신 상태 그 물 부어서 깨워요. 깼는데 그 박 씨가 깼을 때는 내실로 이미 끊어들인 상태야. 네, 기절한 네. 상태에서 내실로 끌어들인 상태야. 그 내실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깨워요. 거기서 또 두들겨 팹니다. 아이고. 어, 그리고 이제 묶어요. 비닐끈으로 손발을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맥주병으로 머리 같은 데 구타하면서 비번대라고 그런 거지, 비번. 비밀번호. 오래 버텼겠죠. 이 박 씨 입장에서. 큰 돈이니까. 자기 모든 돈이 다 전재산이 날라가면 그거 산재보험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텼는데 재주 없죠. 이렇게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면. 그렇죠. 아니 그리고 폭행의 강도 엄청 어마무시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토해버립니다. 이때 박 씨가 착각한 거예요. 비번 알려주는 순간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업장이잖아요. 그들이 운영하는 업장. 오다 가다가 지금 어디 잘 납치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쩌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몰라요. 비번 끝까지 좀 그래도 비번 안 되면 생명은 고통스러워도 좀 오래 어떻게 하다 버틸 수 기회가 있죠. 또 있을 수도 엿볼 있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비번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번을 알려줍니다. 비번 알려주면 끝입니다. 업장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때린 사람도 다 아는데 그 비번 불러주면 살겠습니까? 얘들은 이미 살려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니까 다시 때려서 또 기절했어요. 비번 알아내고.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새끼들이 어떤 생각하냐. 빨리 죽여가지고 이제 시신 처리를 해야 되겠어. 이제 알아냈고 다 알아냈다. 다 알아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놈이서 네. 면목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동네 그 이 불량배 5명을 불러들인 겁니다.
아 이렇게 쳐놓고 1차 사고 두 놈이 쳐놓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종업원하고 김명국이 둘이서 예, 예, 예. 어, 여종업원은 내보내고 네네. 네. 그리고 동네 이 깡패 두 불량배 새끼들 다섯 명을 불러들인 거예요. 어, 그 불러들여가지고 야 이거 800 지금 그러니까 800에다가 300, 300. 가지고 있으니까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 예. 야 이거 나눠 쓰자. 작은 돈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나눠 쓰기로 하고 다섯 명을 불러들여서 벌써 이제 그 아침이 이제 다음 날이 이제 11시가 됐겠지. 11시. 그 새벽에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4시에 들어갔으니까 한 7시간 지났네. 예. 11시경에 봉고차하고 승용차를 렌트합니다. 봉고차. 그 봉고차는 8명이 달리니까. 네. 그다음에 승용차 한 대 해 가지고 렌트를 해서 어, 이 박 씨를 봉고차에 태워요. 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지금은 남양주시 별내동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남양주군이었어요. 군. 그리고 별내면이 있었어요. 별내면이 이제 그 의정부시하고 이게 인접 지역이에요. 네. 남양주군 그 별내면 소재의 수락산 중턱으로 갑니다. 그 수락산 이렇게 있거든요. 수락산 중턱으로 가요. 네. 어, 거기서 이제 깨어난 그 박 씨를 곡괭이로 내리쳐가지고 쓰러뜨려요. 네. 그리고 철사줄을 이용해서. 아, 이거는 근데 교수님 너무 처음부터 딱 돈 보자마자부터 아니. 마음이 이제 그 의도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요 이 새끼들. 어떻게 뭐 망설이거나 그런 네. 것도 없이 그냥 착착착착. 거침없이 한 겁니다 그냥. 곡괭이로 저 기절시킨 다음에 철사줄을 이용해서 목을 졸라서 살해해버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수락산 중턱에서 박 씨는 사망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네. 이제 그 수락산 중턱까지 왜 갔겠어요? 안매장하려고. 그렇겠죠. 땅을 팠는데 1월 달이잖아. 꽁꽁 얼어가지고 안 파지는 거야 땅이. 그렇죠. 곡괭이는 준비 안 하고 삽 들고 갔는데 곡괭이도 이제 물론 가져갔지만 그 파도 안 돼요. 겨울 땅은 파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놈들이. 아, 그럼 어떻게 그래서 다시 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실습니다 이제는. 그리고는 다시 서울로 와요. 서울로 와요. 네. 서울로 와서 어, 서울 중량구 중화동에 있는 한 철길 옆에 네. 풀숲에다가 차를 숨겨둡니다. 아 차체로요? 네 차체로. 시신은 트렁크에다가 넣고 날씨가 추우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서 한 4일간 거기다 방치를 해요. 그리고는 일단은 지들은 각각 일터라든지 그 집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주목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 그래놓고 바로 뜨면 의외받으니까. 그래서 각자 귀가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요. 의심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 4일이 이제 흘러간 거. 한 4일 일상생활 한 거지.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얘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차에다가 그렇게 차까지 방치를. 시신 처리 안 하면 이거 언제까지 차를 거기다 방치할 수. 그다음에 차 렌트 있잖아요. 갖다 줘야 되잖아. 맞아. 예. 죽을 맛인 거야. 여러분들 고민을 하다가 예. 1월 4일 날이 됐어. 1월 4일. 예. 어, 12시경에 시신이 실려 있는 승용차를 끌고 무작정 경기도 외곽으로 달려요. 목적지도 없이 경기도 네, 경기도 쪽으로.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주 인적이 드문 네. 경기도 가평에 가평. 가평 야산이 있는데 야산 옆에 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거예요. 난 거기 어딘지 알겠어. 아 그래요? 어, 매립장이 있는 거예요. 한적한 장소를 참기 위해서 이놈들이. 가평 그때만 해도 90년도에 가평 그 안쪽은 산골짜기 산골짜기야. 마을도 뜨문뜨문이고. 그러니까 가평 그 외곽으로 막 들어간 거야. 막 꼬불꼬불. 한참 헤매고 댕겨야 적정한데 찾으려고. 그러다가 야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요. 여기 딱이다. 쓰레기 쓰레기가 있는 곳 그쪽에다가 매장해버리면 잘 발견 안 되잖아. 거기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 여기가 딱 좋다 매장하기로. 하기에는. 그래서 쓰레기장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거기다 넣습니다.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네. 그리고요. 네. 이 새끼들이 미리 뭐를 준비한지 아세요? 뭐요? 석유 2리터를 준비하고 왔어요. 불 붙이려고요? 예. 구덩이에다가 시신 넣어놓고요. 네. 거기다가 어, 석유 2리터를 붓습니다. 시신 그리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예. 훼손하려고요? 네. 아, 이게 뭐 종합적으로 나쁜 짓을 다 해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시신까지 태워버린 거예요. 아유. 그러나 2리터 부어가지고 시신이 전체 소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취 화장하듯이. 표면 얼굴이라든지 이런 앞쪽만 싹 타는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불 그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리터를 뿌려서 불을 붙인 이유는 시신 확인을 못하게 신원 확인을 못하게 하기 목적이에요. 뭐 시선 이런 거. 네. 그리고 덮었어요 흙으로. 그리고는 이제 안매장 한 이후에 돈을 나눠 갖고 각각 이때부터는 이제 찢어져요. 그래서 어떤 놈은 서울 시내 어디가 있고 어디고 뭐 여관 이런 데 전전하면서 이제 피해 댕겼던 거예요. 얘들이 강취한 돈은요. 네. 전부 다 유흥비로 탕진했어요. 참. 이게 이런 짓 해가지고 쓴 거 다 유흥비로 다 탕진한 겁니다. 저는 가끔 교수님 이렇게 이렇게 범죄 저질러 놓고 그 심지어는 이렇게 살인해가지고 또 막 큰 돈도 아니고 애매한 돈 해가지고 막 유흥비로 다 써치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도 그 진짜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 이거 겸 이러려고 하려고 사람을 죽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려고 사람을 죽이냐고. 너무 새끼들 말이야 이거. 그리고 이놈들 지금 범행한 거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나쁜 짓은 나쁜 짓 다 했어요. 골라서. 와, 이렇게 90년대 이런 쓰레기들이 있었네 진짜. 그리고 막 아까도 그 폭행의 정도가 어마무시해요. 막 맥주병으로도 때리고 흉기로도 찌르고 뭐 아까 삽으로도 때리고 참. 철사줄로 목 졸라 죽이고. 기절한 사람 깨워갖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런 천하의 죽일놈들. 그래서 유흥비로 다 상진했는데 이 새끼들은 이제 재판에 이게 이 박 씨가 실종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 새끼들 전부 검거됐거든요. 18일 만에 싹을 잡혔어요. 7마리 전체. 그거 금방 잡았네요. 싹 다 잡았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삐삐 좋았다니까요. 삐삐는 교수님 그러면은 뭐 요즘 핸드폰 그 위치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아. 와, 그리고 그 당시에 삐삐는 자체 기능이 호출 저게 있어요 기능이. 그래서 더 좋아요. 더 쉽게 잘. 그리고 요 놈들은 또 공범이기 때문에 얼마나 뺀질나게 삐삐 주고받았을 거야. 그렇네요. 지들끼리. 얼마나 숨어댕기면서 그렇죠. 막 어디 나름대로 장소도 찾아봤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두 명씩 세 명씩 같이 어울리댕겼다 그러고요. 한 명씩 댕긴 건 아니고. 지들끼리. 그래, 유흥 없어 열심히 댕긴 거지. 아유 미친 것들. 그래서 박 씨가 실종된 지 18일 만에 전체가 순차적으로 다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네. 1심은 90년 6월 22일 날. 90년. 예,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합의부에서 네. 1심이 열렸어요. 이때 조정현 검사가 담당을 했는데 네. 조정현 검사는 7명 전원 사형구형했어요. 아, 다 공범 똑같이 간다. 아, 7명 전원 사형구형했어요. 범행 후에도 얘들은 뉘우침이 없이 네.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등 네. 죄질이 극히 나빠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이러면서 조정현 검사가 7명 전원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고요. 이때 이제 그 합의부 이 판사는 유언부 네. 부장판사예요. 근데 이제 부장판사는 김명구가 주범으로 봤잖아요. 카페 주인. 네, 네. 죄명은 당연히 강도살인이죠. 그렇죠. 돈 뺏고. 그다음에 사체 유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체 훼손도 들어가고. 맞아요. 다 들어가네. 그래서 김명구 23살 김명구는 강도살인 사체 유기 등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90년도니까. 예, 예. 주범은 사형을 선고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었던 뭐 김정민이 네. 21살, 이철원이 21살, 안모식갱이란 19살짜리.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네. 요것들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3명은. 네. 그 다음에 이제 26살 먹은 홍종환 등 얘들은 이제 뭐 운전해주고 이런 애들이에요. 홍종환 등 3명은 각각 징역 15년에서 길게는 네. 적은 놈은 3년. 참. 그러니까 한 놈은 김명구는 사형 선고가 된 거예요. 1심에서 예. 세 마리는 무기징역. 나머지 세 마리는 작게는 3년, 크게는 15년. 15년. 이렇게. 이때 이제 유언부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들의 성장 과정이 불우하고 이것들이 성장 과정이 불우하대요. 그리고 뭐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한 점에 비추어. 그러니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폭행 수준이라든지 훼손하고 막 사망케 한 방법.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그냥 뭐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한 점에 비추어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하며 네.
법정이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 말 좀 요즘 판사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렇네요. 법정이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게 유언부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사 부장판사님의 판결문이에요. 아이고 진짜. 어? 중형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대요. 이 정도 범죄는. 멋진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김명구 같은 놈은 사형 빵 때리고 세 마리는 무기 때리고 네. 세 마리는 3년에서 15년 때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도 또 항소하고 그놈들도 항소했겠죠. 네네. 그렇지만 뭐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김명구는 사형 무기징역 3명 그거 다 유지됐어요. 아 그러면은 사형은 그 김명구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크다고 생각되는 네 놈 있잖아요. 네 놈. 네. 김명구 사형, 김정민, 이철원, 안모라는 놈 19살짜리 얘들은 무기. 무기 똑같고 열심이라. 예. 그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나머지 홍종환 등 3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담 네. 정도가 좀 작은 애들. 네. 얘들은 아까 1심에서 15년 맥시멈, 15, 미니멈 3년, 3년 그랬잖아요. 요거는 조금 깎아줘요. 어떻게요? 12년 3년으로. 아, 맥 제일 많이 맞은 새끼 네. 15년짜리를 12년으로 까주고 네. 제일 적은 놈은 그냥 3년으로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 항소심 갔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 받은 새끼들은 짐작컨대 나왔겠죠. 그랬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90년도에 무기 받았으면 김정민이 이철원이 안모 같은 놈들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나왔을 거예요.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34년이요. 네, 이게 겨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 제가 보기에는.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젊어서요 교수님. 애초에 잡힌 나이가 아주 젊어서. 아주 어려워 이것들은. 아직 50대네. 자 그러면 그 억울하게 사망한 박 씨. 그러니까 찾아야죠 진짜. 박 씨는 90년 1월 17일 날 네. 경기도 가평군 북면소재에 있는 야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았습니다. 엄청 고생했답니다 이거. 그것도 매립장이 넓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넓습니다. 네, 네. 오전부터 이 시작을 했대요, 수습 작업이. 네. 그런데 오전 내내 꽝치고 네. 오후 1시 반경에 처참하게 끌린 네. 그 이 박 씨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다 막 7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만에 찾은 겁니다. 또 겨울이라서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애 먹었죠, 이거 파느라고. 이 언 땅을 일일이 다 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도 북풍 못 파요. 혹시 상할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파면서 발굴 작업을 했고 그래서 한 6-7시간 만에 그 수습을 했는데 너무 처참하게 그을린 사람의 모습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때 뭐 언론도 잔뜩 왔었고 마을 주민들도 잔뜩 오고 경찰도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지켜봤다고 해요. 시신은 뭐 당연히 모두 옷이 탄 상태겠죠. 옷 위에다가 1리터 석유 붓고 했으니까. 그리고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분을 했고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게 또 교수님 옷 입은 채로 이렇게 불 내면 이 살 조직이랑 옷이랑 다 눌러붙어가지고 막 못 알아보게. 네, 잔인해요. 못 봐줘요. 그렇게 해서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사건에서 예. 이거를 뭐 무슨 피해자한테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아니고 심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꼭 드리는 거는 만취 상태에서 술이 떡된 상태에서 혼자서 예. 심야에 으슥한 사람들 출입이 비교적 적은 술집에 혼자 가가지고 속된 말로 속닥하게 여성 접객을 불러갖고 한 잔 먹는다. 네, 저 성매매 나간다. 이런 생각, 음침한 생각 가지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험한 사람들. 제가 이거 비슷한 사건을 좀 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뭘 당했어요, 그럼? 죽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도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돈 뺏겼어요? 근데 그 이제 저 철원 쪽 비슷한 데서 네, 네. 이제 그런 사건이 나서 우리가 했는데 술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허가를 내놓고 그 장소에서 술집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 예. 술집도 떴다방이 있어요. 그 홍 박사님 못 들어봤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입니다. 정식으로 허가 안 내요.
무허가? 예, 무허가로 일정한 동네. 이를테면 이제 뭐 강원도 철원에서는 쌀이 많이 나온다. 네. 다 부자예요, 거기. 땅이 엄청나게 많아. 네, 근데 네. 그분들이 돈이 현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벼를 베가지고 저 정미소 방앗간에다 갖다 놓으면 내 쌀이 가만히로 있는 거예요. 벼를 까지 하는 그게. 네. 그러면 전표를 줘요. 전표. 전표 100장, 200장을 준다고. 100가마. 벼 안 깐 쌀 100장, 네. 200장이 전표를 준다고. 네, 네, 네. 그 전표를 주고 술을 먹어요. 도박도 하고. 아, 한때는 그랬어요. 돈이랑 똑같네요. 이를테면 시골 지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돈이네. 그렇죠. 김제 평양 있는데 이런 데 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전표 가지고 술을 먹어요. 자 이제 그런 데를 이런 새끼들이 그 이 똘마니들이 아가씨들도 자기하고 일행이야. 다 한패. 이쁜 아가씨들 한 선 너댓 명 데리고 한 팀을 꾸려갖고 봉고차 하나로 돌다가 아 지금은 이를테면 이제 철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를테면 그냥 예로. 아, 전표 쌀이 많이 나오는 요 시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있을 법한. 그러면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어디 뭐 고랭지 채소 배추한다 그러면 그 동네로 가겠지. 태백.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딱 그냥 간단하게 그 일반 집 같은 걸 하나 얻어. 집을. 돈 제 많이 주고 얻어. 은밀하게 쓸만한 여건. 거기다가 딱 술집을 내. 아가씨 딱 두고. 그리고 은밀히 아름아름 그 동네 똘마이들하고 연결해갖고 연락을 해. 홍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응, 그러면 이제 그, 아 동네에서는 그 동네 시골 동네 빠난데 알려진 술집에 가면 순자하고 내가 놀아난 거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은밀한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전표는 이렇게 차고 있잖아 돈이 부자잖아. 전표 많으니까 전표로 술 먹을 수 있는데. 아 근데 은밀히 부르는 요정 같은 데가 있다는 거야. 거기 몇 시에 어디로 나와 그럼 살짝 모여서 우리끼리 가. 그거 가. 한두 명씩 그냥. 네, 그거 가. 몰래. 거기서 전표 그냥 풀어놓고 오늘 쌀 20가마 먹자. 그 먹는 거야. 오늘 20가마니만 먹자. 먹는 거야. 이를테면 야, 배추 뭐 한 점 먹자. 이 먹는 것처럼 먹는 거야. 얼마나 여자들 그 잘해주는 왕이야 하겠어.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 거야. 이거 빼먹 전표 빼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장사하다가 이제 희들해지면 다 빼먹었으면 이제 무허가니까 방 빼고 날르면 그만이야. 그리고 또 이제 쓸만한 데로 또 가서 이렇게 이 돈은 떠돌이 이런 그런 새끼들이 있거든요. 술집을. 그렇게 하는 전전하면서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새끼들이 사고를 쳤어. 왜요? 무슨 사고? 아 이거 보니까 이 사람 무지하게 많아 전표를 그냥. 여기 배둘레 전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표를 쫙 깔렸어. 근데 쓰는 건 이제 찌긋찌긋 쓰고. 근데 이거 쌀 얘는 두 가마 세 가마 팔을 이유가 없어 그냥 맞아요. 이거 겁줘가지고 이 새끼 그냥 한 50가마 100가마 빼버려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야. 사고 쳐버린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 강제로 빼. 이미 약속 다 해서 술집은 싹 빼가지고 일행 다 날려버리고 여자들 다 도피시켜버리고 그냥 몇몇 놈이 이 범죄자들이 불러내갖고 그냥 논뚝 같은 데에서 엄마. 그냥 겁줘가지고 전표 싹 가지고 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표는 그냥 현찰이에요. 바꾸면 받자마자 바로 바꿔버리니까 그냥 그런 범행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안 죽었어 그 사람. 근데 죽였다고 죽였는데 안 죽었어. 아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안 죽었어. 간신히 살아나셨어. 그런 사건을 내가 한 기억도 나요. 그래서 의식한데 술집도 술 취해가지고 혼자서 음침한 생각 가지고 음침한 곳에 가서 술 먹다가 잠들면 죽는다. 그러게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음침한 그런 곳은 또 이상한 나쁜 놈들이 범죄 기질이 다분한 애들이 다 거기 그럼요, 연관돼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집도 그냥 안 돼가지고 한 테이블도 없는 그냥 막 이런 깜깜한 데 들어가면 더 위험해요. 맞아요. 돈에 번뜩해야 되잖아요. 그냥 버글버글한 데 가야 돼요. 그냥 죽으나 사나. 아 근데 교수님 음침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또 버글버글한데 안 가지. 근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술 드시는 이제 뭐 중년 남성들 보면은 이렇게 1차 하고 나서 헤어져 갖고 꼭 혼자 그렇게 갔다가 뻑치기 당해갖고 두드려 갖고 이빨 다 아파져 갖고 우리 말로 강냉이 다 털려 가지고 할아버지가 돼 갖고 신고하러 오는 분들 꽤 많아요. 그 왜 그렇게 말을 못 해? 이게 다 빠져 갖고 앞니가. 어머. 나 그런 사람도 봤어. 그 발음 좀 정확하게 해보세요 할 정도였어. 딱 하더라고 진짜 맞았는데. 폭하네. 앞에 앞니가 하나도 없어. 이 앞에 쪽 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세 가지고. 아유 참. 조소를 봤는데 엄청 힘들어.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심야에 음침한 술집에 음침한 생각 갖고 가면 다칠 수 있어요. 그것도 만취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예, 현금 과시하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돈은 꺼내 가지고 그전에 뭐 돈 좀 있다고 꺼내서 뿌리고 하다가 돈 다 뺏기고 뻑치기 당했는데 결국은 술집 종업원이 그런 지친 거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 우리 술집에서 돈 성중계에다 돌려가면서 먹은 돈 엄청 많은 사람이야. 현금이 이렇게 많아. 너 기다리고 있어 하니까 술집 밖에서 기다리다 뻑치기 한번 해버렸잖아요. 그 뒤통수 깨지고 돈 다 뺏기고 한 것도 있었어요. 이게 돈 자랑하는 거는 자기가 위험을 그냥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 맞아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교수님 가지고 있는 현금뿐만 아니고 통장을 자꾸 보여줘서 통장을 통장까지도 다 조심. 자기 딴에는 이제 여자한테 돈 자랑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그치? 그리고 여자 데리고 나가려고. 근데 그게 본인의 어떤 죽음을 불러온 거죠. 이야. 그거 이외에도 뭐 이 접객부가 돈이 욕심이 나갖고 네. 일단 성매매를 나가. 성매매 나간 다음에 이제 저 술 취해서 씻는 사이에 이제 그 지갑 훔쳐갖고 내뛰는 건 굉장히 많잖아. 네, 맞아요. 그럼 또 술집 주인한테 쫓아간다고. 니네 그렇죠, 집에 있던 그렇죠. 걔한테 내가 지금 갔더니 내가 목욕하고 나오니까 내 지갑 털어갖고 날아가는데 내 지금 내 지갑에 수백만 원으로 내 지금 가져갔어. 어떡할 거야? 술집 주인 얘 해줄 것 같아요. 걔 오늘 처음 나오네요. 몰라요, 걔. 우리 여기도 안 오네 뭐. 걔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우리가 성매매 시켰어. 지가 알아서 가놓고 더 신고하려면 해봐. 찍소리도 못해 이거. 나 이거 많이 봤어 이거. 그렇구나. 성매매 약점으로 오히려 신고를 못해 쪽팔려서. 그렇네요. 맞아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성매매를 가가지고요. 네. 거기서 저 성관계 그 매매하는 도중에 막 소리 질러요. 갑자기? 사람 살리라고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 황당한 거지 진짜.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마치 어떤 놈이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들어와. 막 등치 이런 새끼들. 그래갖고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강간한다고 말이야 이 막 이러면서 너 이 새끼 강간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 엄청 뜯기는 거지. 그럼 막 고소한다 막 이런 거. 난리지. 근데 그거 다 모텔 업주 뭐 이게 다 이거 영 같이 한패. 그렇죠. 그 한패가 아니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자랑하다 뜯기는 사람도 좀 엄청 봤어요. 이게 이제 뭐 피해자분 뭐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아니 이 사건뿐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은. 이 범인들의 어떤 그 범죄 비난성에 우리가 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피해자도 피해 안 당하려면 이런 경우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면 뭐 그러니까 술에 또 취해 있으면 더 취약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맞아요. 판단이 안 되고 이를테면 한번 좀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막 놓칠 수도 있고. 그럼요. 아니면 뭐 기지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 뭐 술에 취했는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죽음이죠. 평생 동안 용접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다쳐가지고 산재보험금 받은 건데 그동안 술이나 먹으러 댕겼겠어? 그쵸, 아파가지고. 모처럼 돈 좀 생기니까 나도 좀 그런 노망은 있잖아요. 나도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치면서 술 한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또 뭐 보니까 아직 젊은 친구니까 여자 친구도 없는 것 같지 애인도. 그렇죠. 여자 생각도 나고 하니까 아마 이제 자기가 돈으로 좀 꺼덕거릴 수 있는데 찾는다고 간 게 결국 죽음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이도 너무 젊네. 맞아요, 젊은 나이에 간 겁니다. 그 면목동 해와달 카페 살인 사건. 근데 이것도 그닥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어떤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라우마 안 겪으려고 오래된 거 안 했는데 그냥 범죄사 쓴다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피부 관리 제품인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가루가 들어 있는데요. 콜라겐 원료가 92%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저분자 콜라겐 원료라서 피부에 흡수도 아주 잘 된다고 하고요. 눈가 주름, 얼굴에 있는 주름, 목 주름에도 좋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샵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스킨, 앰플 크림에 이 콜라겐 가루를 섞고 피부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건조한 발뒤꿈치,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후기들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피부로 관리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